오늘은 여기 왔네요. 산양일주도로 통영 산양일주도로 보면 저 영운리 나오잖아요. 영운리 중에서도 여기는 이운 어촌계라고 하네요. 이게 처음 마을 요장이랍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이렇게 색깔마다 이렇게 페인트칠을 했나? 그래요. 한번 가볼게요. 여기 뭐 타워 크레인 있고 뭐 기중기 있나 봐요. 어촌에서 쓰는 요트 계류장도 있고요. 요트 타고 싶은 사람 여기 예약해 갖고 타면 된답니다. 근데 저는 별 관심 없어요. 요트 타는 거에는 별 관심 없고, 여기 알록달록 색깔이 예뻐 가지고 한번 들렀습니다. 이게 영운리, 통영 영운리 쳐 가지고 하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방파제 뚝이 노네요. 이게 색깔이 예뻐 가지고 와봤어요. 무지개 이 색깔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칠했나 봅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왔었나 재작년에 왔었나 했을 때는 그냥 페인트 칠이 안 돼 있었고 그냥 시멘트 블록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칠해놓으니까 아주 예쁘네요. 깔끔하니 아주 좋아요.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. 일반 방파제보다 좋네요. 이렇게 알록달록 칠해놓으니까요. 그리고 저 섬도 구경해 보실래요? 저 섬이 있어요. 저 섬. 저 섬도 한번 찍어볼게. 나중에 저 가가지고 찍을 때가 있을 겁니다. 요트 먼저 출항 준비하나봐요. 이것저것 손대고 있네요. 통영은 비행기가 많이 날라다니네요. 비행기 소리가 뭐 자꾸 나네요. 케이블카 보이네요. 케이블카 보여주실까요? 저기 멀리 보이는 케이블카입니다. 케이블카 뭐 잘 돌아갑니다. 이건 이래 집에다 왜 이렇게 뭐 등대같이 이렇게 해놨네요. 이렇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. 자기 이름 써놓고 가는 사람. 이지우, 강민호 항상 그 제가 백남남에 갔을 때도 그다음에 보리암 금산이잖아요. 금산 보리암에 그 등산을 했었는데 버스 차량으로도 올라가지만도 또 옛날에는 저 등산을 해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? 조선시대는 그때 그 길로 따로 올라갔는데 그 보니까 다 기암절벽 같은 게 바위 같은 게 있으면 전부 다 한자로 자기 이름 써놓고 누구누구 왔다 갔다 했음 뭐 개모임 했음 이걸 다 한자로 새겨놨어요. 전부 뭐 양반들이겠죠. 한자로 그래가지고 야 씨 이 이름 남기는 거 이름 새기는 거 이거에 참 뭐
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자기 이름 새기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는 뉴스 많이 봤던데 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. 뭐 자기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. 아, 보기 좋죠. 저 섬이 있는데 저 작은 섬도 보기 좋아요. 그래가지고 항상 누군가는 이름 써놓고 갑니다.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.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 볼게요. 여기는 또 요트 준비하고 그래야 합니다. 아 진짜 실록이 파릇파릇 새싹이 파릇파릇 나가지고 산이 엄청 예뻐요. 이번 뭐 4월 10일 총선 선거하고 뭐 시간 나면 미륵산 케이블카도 타고 이 영혼이 뭐 방파제 나가지고 바람 좀 쐴게 오면 될 것 같네요. 여름 되면 이제 요트에 타는 사람도 많겠죠.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 탈 거고 뭐 아직 날씨가 쌀쌀하니 뭐 손님 별로 없을 것 같네. 그러니까 남의 금산 보리암 내가 등산하러 갔을 때 보니까 다 한자로 자기 이름 써놨더라. 누구누구 갔다 옴 다 써놨어요. 이게 인간적인 본능인가 봅니다. 또 비행기 소리 떠나네요. 한 막 5분 간격으로 계속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돈 들여가지고 이리 알락달락 색칠해 놓으니까 확실히 좋네요. 이런 건 진짜 돈 잘 쓴 것 같습니다. 국가 예산으로 밋밋한 시멘트 블록만에서 뭐 별 감흥도 없는데 이게 또 색칠해 놓으니까 또 감성이 달라지네요. 제가 유튜브로 뭐 보면 뭐 여러 가지 폭망을 찍는 유튜브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 찍는 거 많이 보는데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뭐 하랑도 뭐 정신을 개성하는 뭐 국립 뭐 공원 뭐 선비 문화 공원 뭐 테마 공원 뭐 이런 거 많이 건설하는데 뭐 손님은 없고 뭐 아이고 운영비는 팍팍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손님은 없고 맨날 적자랍니다 매년. 그래도 이거는 뭐 색칠하나 뭐 돈은 안 아깝네. 이상입니다. 들어갑시오.